탑픽인 이슈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SK 바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예. 네, 따상 지금 한 상황이고 지금 뭐 거래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건데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언제 파는 게 좋을까? 기업의 입장에서 IPO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기업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공모 가격을 최대한 높게 설정을 하여서 더욱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추후 기업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공모 가격도 최상단에 위치를 시켰고 뜨거운 청약 경쟁률을 기반으로 오늘 따상까지 갔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난해였죠. SK바이오팜, 그리고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흐름 한번 보시면 따상 흐름을 간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3일 내지 4일입니다. 그러면 네.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리를 내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규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7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안 되면 그냥 놓치셨으면 좋겠고 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건데 다음 주 매수 좀 지켜보시고 지금 보유하실 분들은 목표가 20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건스탠리 미국의 투자은행인데 처음으로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전통의 이런 은행들이 이제 이런 가상화폐를 이렇게 상품으로 네. 만든다. 좀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제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지금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거나 또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천만 원, 원화 기준으로 7천만 원을 돌파하려고 하고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정도만이 채굴이 가능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하나의 비트코인을 체결하는데 들어가는 채굴 비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추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한 관점에서 비덴트 다시 한번 볼 건데 비덴트가 오늘 1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죠. 물론 하루 이틀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파동을 두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0원 정도를 제가 매수 가격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요. 네. 목표 가격은 15,000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은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000원을 보시되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덴트 한 2만 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손절 네. 가격은 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1억대를 볼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만 길게 봤을 때 2만 원까지도 보신다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픽 이슈 첫 번째 탑픽입니다. 네. 파월의 메시지가 네, 긴축은 없다.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그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덕분에 뭐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들이. 네. 네.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었어요. 해당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네. 그게 매도 물량을 눈치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또 흐름이 어제와 매우 다르죠.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들어오면서 즉 맞습니다. 어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수급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서 네. 미래 전망이 밝은 기업.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가전 될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기아차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얼마 전이었죠. 애플과의 협업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10만 원에서 대략 7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후에 시장의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사가 내놓을 EV6에 대한 그 모든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주가 또한 지금 점진적으로 매우 좋게 수급 또한 개선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11위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민감한 종목인과 동시에 미래 전망이 매우 밝은 이 기아차 같은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공략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 가격은 87,500원 정도인데 지금 가격에서 무난하게 매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목표 가격은 125,000원.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실적이 되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0원인데 해당 가격까지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게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조금 높게 싣고 가지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늘 현대차, 기아차를 같이 놓고 보는데 아무래도 기아차가 좀 탄력이 좋죠. 네. 매수가 8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 느긋하게 보시면서 125,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75,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돈 말씀 주신 분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